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제도와 공약 발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제도와 공약 발표 사회를 맡은 청년 대변인 최민석입니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 이동 기회가 제한적인 가운데 청년 세대는 가상 자산을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문화, 다양한 사업 기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성국 정무위원회 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도 곧 참석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계를 대표해서 장성원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자산 제도와 관련 우리 당의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국회까지 와주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약 준비 발표회를 만들어주신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과 정책위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정무위 소속의 홍성국 의원님, 이용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에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혁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정책통합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같은 해 11월 가상자산규제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미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298명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조사가 실시된 바 있었습니다. 자산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에 발맞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도 관련 공약이 발표된다고 하니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정책 경쟁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실천 의지 없는 맹탕 공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이 꼭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발언 진행 도중에 김한규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님께서 업권 현황 설명과 정책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핀테크산업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이계호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모두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네카토와 같은 대표적인 핀테크 플랫폼과 유니폼 기업부터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까지 다양한 50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주역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사 임직원들은 대부분 개성이 넘치는 2040 청년들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성취할 것이 많은 저희 핀테크 기업의 청년들에게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협회의 역할인 만큼 오늘처럼 국회에 이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산업이 중앙화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금융과 금융 이외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글로벌 산업 생태계 출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미래의 부와 가치는 이 생태계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등 기술 분야의 발전은 직전 1년의 발전이 지난 10년의 발전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눈부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에게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뒤처지는 자에게는 만회할 수 없는 격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가 아마 기술 발전에 따른 일종의 특이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핀테크 업계도 국민의 후생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의 혁신산업으로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제도와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과 홍성국 간사님, 이용우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께서 각각 공약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공약을 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을 두고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되는 제도권 가상자산상품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호주 등에서는 2021년 이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 미국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6월 말 현재로 28조 원에 달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수도 6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0 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망사다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서 시장의 투명성은 여전히 대단히 낮습니다. 코인 투자를 믿기로 한 사기 사건이 반복되고 증권형 토크와 또 유명인까지 동원되면서 사기 행태는 점점 진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를 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지수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투자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입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전 또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촉진할 수 있는 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비정상 거래,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소 등에 대해 엄격한 내부 통제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가 등 스마트머니로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가 전용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건전한 자산의 펀더멘탈에 따른 가치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산 위주로 투기적 양상이 반복되는 기형적 시장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전문성이 높인 기관 투자가의 진입부터 허용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고객 신원 확인, 자금 사탁 방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제3의 공적기관,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적기관이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혁신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규제가 적용받지 않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가상자산을 우회적으로 발행하는 편법적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효과를 일으켜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약해지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담보되는 조건부 발행 방식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상과 손익2월 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연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여 하나의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가 주식성이 있고 매매 행위에 대한 책임,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여 기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투자 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5월에는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여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포함 여부는 가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ETF 자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 대상의 기초자산의 가상자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 및 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추종지수가 명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시장 변동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이 이러한 기초자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현물 ETF를 승인한 것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현물 ETF를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과세 체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 손익이월 손실 이월 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 편입 상품으로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수익에 대한 세 부담 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국민들께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 공시 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성장 인프라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2030년에는 국내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가 3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으로 안착될 경우 혁신 스타트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기회와 자금 조달 기회를 얻게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욱 다양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고 미국 역시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이 법제화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련 사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증권형 토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서 신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단순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미술품, 특허, 음원, 탄소배출권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다양한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증권형 토큰 시장 육성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여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가격 왜곡, 이해 상충 리스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장 유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자증권법 개정 등을 통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혁신시장에서 초기에 발생 가능한 잠재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질문은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원에서 정민주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약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은 국회의원들 회기 중에 가상자산 거래 금지하는 내용도 좀 담겨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가상자산 보유 내역들을 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한계점은 어떻게 공약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 공약을 놓고 봤을 때에는 회기 중에만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 내역 이런 거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네,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회의원들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정보 동의 여부는 현재도 가상자산 이 거래 내역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가 또 어떤 거였죠? 회기 중에는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회기 중에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동안에 뭐 회의 중에 뭐 이런 거래 내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천 봉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회기가 아닌 때 자유로운 시간에는 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네. 예, 좀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사실 가상자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주식시장처럼 상장할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요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상자산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약간 길어질 수 있는 설명을 드리면 가상자산 그 자체가 투자 상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하게는 그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권성이 있으면 바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료 중에는 현물 ETF를 예를 들어줬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의 의결권 10%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고요. 근데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쪽은 재단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장학재단에 1조 원을 냈을 때 그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출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백서의 내용을 봐서 권리 의무관계가 명확할 거는 바로 증권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그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F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화라는 ETF가 있다고 쳤을 때 ETF를 발행하는 데는 증권사거나 운용사일 겁니다. 이거에 관리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은 증권사, 운용사가 있고 운용사 발행한 걸 투자자가 가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기초조건들을 제대로 갖추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책임은 증권사, 운용사에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따지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그 코인을 상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드리지 않는 건가요?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할 때 ICO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논의를 시작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 단계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운용사나 증권사 발행을 했을 때 일문일가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A, B, C, D가 있었을 때 각각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일문일가를 만드는 제도화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운용사가 나는 A 거래소를 쿼트해서 하겠다고 발행을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일문일가를 만든 그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